성경 893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우리 청년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 우리 임원들, 리더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저희 노회에 저하고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그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취미가 성경 읽는 거고 특기가 성경 읽기예요. 한 번은 고시부라는 게 있거든요. 노회 고시부는 뭐 목사 고시, 또 강도사 고시, 이런 고시를 시험이죠. 시험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인데, 저하고 같이 목사 후보생, 그러니까 총신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 그 전도사님 전에, 글쎄요, 새끼 전도사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전도사님 면접을 이렇게 치르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거 뭐 소명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 그 목사님은 딱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 후보생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오더라고요. 이미 이제 신대원에 많이 들어가서 읽으려고 그러는지, 예, 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보통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읽었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혼내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성경을 세 번, 네 번 읽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성경은 전사님 예수 믿은 횟수만큼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좀 놀라고 저도 한 50번 이상 읽어야 되는데, 저는 50번까지는 못 읽은 것 같아요. 한 3, 40번 읽고 한 40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하셨어요? 성경 일독 한번,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맘먹고 한번 읽어봤다라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유, 그래도 꽤 많네요. 꽤 많은 편입니다. 많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과학적인 정보와 지식은 있지만, 성경 자체가 과학의 책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 윤리적인 그런 내용이 있지만 성경이 윤리서는 아니에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먼저 성경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책. 어떤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여러분, 지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 지혜의 최고봉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아, 목사님 저는 지혜가 별로 없는데요, 저는 그야말로 어리석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지혜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진짜? 아, 요 앞에서만 저 뒤쪽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크게 물어야지 여러분도 대답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내가 구원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이르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자증하는 거예요. 자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한 이론은 항상 그 이론을 지지하고 그 이론을 말하는 더 권위 있는 사람을 인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인용이잖아요. 인용. 여러분 학교 다니는 분들 여러분들 학교 중에 그 대학 교수 중에서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은 그 논문을 가장 많이 인용을 당한 사람이 학식이 높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를 인용해야 될까요?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신약은 구약을 인용해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어떤 책이냐면 성경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책. 저는 참 우리 신일교회 청년국을 볼 때마다 정말 좋아요. 네? 내가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데도 우리 박병수 전사님도 찬양에 영감이 있네 보니까. 네. 아멘. 아 진짜예요. 그리고 광고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일교회 라이프 캐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박효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성장하고 라이프 캐처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오늘 이 시대에 성장하지 않는 청년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가 봐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불금에 말이야 다른 데서 불 안 태우고 교회 와서 기도로 불태우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성령국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걸 볼 때 너무 가슴이 뿌듯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성경을 읽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 얘가 3살, 4살 됐는데 그냥 여전히 기어다니고 5, 6살 됐는데도 그냥 침 질질 흘리고 그러면은 그거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늘 시샘만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안 되고 그렇게 개차반처럼 살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신도들이 매일 성경을 다섯 장만 읽으면 목사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위험한 말이죠. 그죠?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목사가 있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라이프 커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무슨 책이로? 첫 번째는 구원의 책, 두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책, 세 번째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인생의 기준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그러니까 긴 절이죠. 한 장인데 176절이에요. 이 176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내가 주의 법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법을 그거 내가 그것을 종일 종일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애다. 내가 주의 법을 정말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종일 말씀을 낮은 소리로 읊조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6절을 잘 보면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이 다 어떤 표현들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거기 찾아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법도, 예, 여기 잠깐만요. 법도, 주의 도, 율법, 말씀, 율례, 규례, 교훈,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진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해요. 근데 이 다양한 말씀에 관한 표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기준, 기준. 여러분,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바로 보통 말하는 캐논이에요. 정경.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다. 복음서, 마태복음 말고 다른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했던 다른 사본들이 많은데 그 사본들을 교부들이 다 점검을 해가지고 그중에 정경을 만들어놨거든요. 이 정경이 캐논이에요. 에녹서 같은 거는 정경이 포함되지 않아요. 캐톨릭은 성경이 몇 권이에요? 73권이야. 우리는 몇 권? 66권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또 66권도 모르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정경만을 성경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 캐논이라는 이 단어는 어원이 뭐냐면 갈대요. 갈대. 여러분, 갈대가 뭡니까? 갈대라는 것은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막대기, 막대기, 측량 기준을 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표류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느냐?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기준 없이 그냥 남이 한다고 그러면 하고 남이 간다고 하면 가고 이웃집 아이들 학원 보내면 학원 보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하겠어요. 스카이캐슬을 보니까 그래요. 이야, 이 대치동 아줌마들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그
그냥 예, 고액 학원 보내고 가외 시키고 그래서 무조건 서울 의대만 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 되면 뭐 합니까? 여러분 의사 중에서도요 망가지는 의사들 많아요. 예, 성격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예, 중독이 되고 예, 기준이 없으면 오히려 자기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게 자기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법이 기준이죠. 법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흔들려도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책도 아니고 누구의 말도 아니고 이 인생의 기준은 바로 이 말씀 66권의 성경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준을 놓지 마세요. 이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기준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계승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의 체험. 두 번째는 영적 성장. 세 번째는 인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지금 여기 피아노가 있고 대단한 피아노 그리고 연주가가 있고 그리고 모차르트의 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더라도 읽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읽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이제 환상을 통한 묵시인데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 제사장의 아들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자기 친구들 중에서는 다니엘 뭐 이런 친구들은 어디를 갔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 에스겔은 줄을 잘못 써가지고 그발강가 거기 가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난 댐을 만들었거든요. 그 제사장이 바로 노동하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요. 나는 제사장의 아들인데 나는 선지자인데 이게 뭐하고 있나. 근데 어느 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먹으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네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는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냥 주마간산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할 때 예? 오징어 땅콩처럼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뭐 할 거 없는데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매일 양식으로 내가 먹어야 돼요. 뭐로요? 매일 양식 먹어야 돼요.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먹는 것은 그냥 읽는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먹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내가 좀 공부 좀 한다고 해서 아 이 창조는 맞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냐 그거는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디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말씀이잖아요. 어 이거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네. 다른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는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내가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맛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34편 8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맛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맛본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뜻이 뭐냐? 여러분 그 개 키우시는 분들 있죠? 강아지 엄마 아빠들 네. 그 개들 그 개들이 며칠 굶었는데 여러분 그 개들한테 여러분이 갈비 먹다가 갈비 뼈다귀 하나 던져보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그걸 그냥 꽉 깨물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나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개가 뼈다귀를 딱 물었는데 이빨만 무는 게 아니고 혀로 그걸 계속해서 핥고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죠? 뼈다귀에서 육수가 나옵니다. 그 육수를 계속 이 내장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결국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다 거기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액기스를 내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야. 저는 이 에스겔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회개해야지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용서만 해달라고 회개는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뭘 회개했냐면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지만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고 아주 저는 모태신앙에 유년주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졸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성경고사대에서 전국 성경고사대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읽어본 게 없었어요. 진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만나자마자 한 게 성경 읽기였어요. 성경을 읽고 이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고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정말 1학년 때 말씀이 단계 뭔지를 조금은 알았어요.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큐티하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혀가 구부러져요.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성령이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뭔지를 처음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아, 이게 하늘 말씀을 먹는 거구나. 하늘 말씀을 읽는 거구나.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가 성경을 주막안산식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읽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어떨 때는 성경을 읽는데 저렇게 졸려요. 네. 스카이캐슬은 한 시간이 5분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런 맛으로 평신도들이 드라마를 보는구나 제가 발견했어요.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 시간 읽어보셨어요? 성경 두 시간 읽어보셨나요? 우린 이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보고예요. 지혜의 보고. 여러분, 이 바이블이라는 것은 비블리온에서 온 단어인데 교부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성경은 지혜의 보고다. 모든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머리 나쁘신 분들 있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우리 장년들 중에서 한글을 못 배운 할머니들이 있거든요. 그 할머니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날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한글이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 시대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죠. 여러분 가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그건 사상 누각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읊조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미를 두고 계속해서 음미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업그레이드, 레벨업이 되는 그날이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으세요. 성경은 매일 읽는 책이에요. 아멘? 매일 읽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드라마, 텔레비전은 많이 신청 안 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중에 저는 다른 거 요거 몰라요. 우리 박 목사님 어떨지 모르죠. 우리 성도들한테는 난 그럽니다. 매일 30분씩만 경건에 할애를 하십시오. 30분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매일, 매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매일 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매일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예? 예, 안 들은 사람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성경 읽으실래요? 예? 1월 1일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들. 예.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알죠? 예. 공부하겠다 해놓고서는 책상 정리하는데 또 계획표 짜는데 피곤해가지고 잡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번 약속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 오늘 성경 세 장 읽고 잘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지민이하고 지은이부터 꼭 활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스겔, 예레미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실 자기의 동료들이 다 사실은 죽은 거예요. 순교했어요. 근데 어찌 된 건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서 어디에 가냐면 밧모섬이라는 데 갔는데 그 밧모섬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그 환상 같은 묵시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 이거 먹어라 그래요. 먹어라.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면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달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내 배에 너무 썼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 굉장히 쓴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일독하는 그것에만 만족하면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안 닮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 50도겠다 60도겠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예수님 냄새가 안 난다? 그 문제잖아요. 뭐 여기 보니까 젊은이들은 요즘에 디퓨저도 뿌리고 뭐 향수도 뿌리고 인공적인 냄새를 많이 내던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세요. 실천. 말씀을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저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책이 돼야 돼요. 이게 교과서가 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사람은 무슨 부적 같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액땜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장식품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도 자주 바꾸세요. 똑같은 거 마르고 닳도록 그 읽고 하지 말고 자꾸 바꿔가지고 새로운 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성경을 통해서 내 정신이 바짝 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책을 읽으려면 여러분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 성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